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대표 김형기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몇 년 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진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벌써 네 번째 대유행이 진행 중이고 정부의 방역 수칙상 이번 금융 포럼도 동영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더 밝은 얼굴로 직접 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금융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파이프라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은 물론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적정하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든든한 안전망으로도 기능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금융은 어찌 보면 일종의 사회 안전망 역할마저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금융의 기능이 커지고 금융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계형 대출은 물론 폭등하는 집값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부동산 담보 대출 등으로 가계부채의 구조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대해지는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도 금융의 몫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관리는 안정적인 국가경제의 기조를 유지해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정책당국이 최근 가장 크게 고민하는 포인트는 가계부채로 읽혀집니다. 이미 한국은행이 주요 국가 중앙은행으로는 처음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창구금리도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출 자체에 대한 억제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통제 위험 수위를 향해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 반면 일자리 축소 등으로 팍팍해진 서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은 이 시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커다란 딜레마입니다. 뉴시스가 이번 금융포럼에서 금리 인상, 가계부채 이대로 괜찮은가를 핵심 테마로 삼은 것도 우리 앞에 놓인 딜레마가 진짜 만만치 않다는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무위원장을 맡으시고 처음으로 금융업계에 데뷔하시는 윤재옥 정무위원장님, 또 금융시장을 관할하는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님의 좋은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전문가이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실장님의 강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항상 귀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어떤 주제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용감하게 토론회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뉴시스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윤재옥 의원입니다. 제12회 뉴시스 금융포럼 금리 인상 가계부채 괜찮은가를 개최해 주신 뉴시스 김형기 대표 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포럼의 연사로 참여해 주신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님,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부채 증가와 악화 속도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돈이 쏠림으로 인해 빚이 크게 늘어났고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증해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연일 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들은 이번 달 중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대폭 축소한다고 합니다. 국내 은행에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목돈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가계부채 급증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추가로 어떤 규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당장 거론되는 것은 DSR 강화입니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개인별 DSR을 40%로 낮춰 적용하고 있고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투기 과열지역 등 전체 규제 지역 내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 60%까지 적용되고 있는 제2금융권의 DSR을 40%로 규제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후 금융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신양극화 확대 문제를 가속화한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시스 금융포럼은 시의적절하게 열리는 행사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한번 뉴시스 금융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시간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모두의 고견을 한데 모으는 의미 있는 행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2001년 9월 국내 뉴스 통신 시장의 새로운 경쟁을 알리며 탄생한 국내 최대 민영 뉴스 통신사 뉴시스가 어느덧 창사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근익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의 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경제회복이 진전된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출구 전략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뜻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김영기 대표님을 비롯한 뉴시스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행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윤재옥 정무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국내 경제금융 부문이 당면한 주요 리스크 요인과 전반적인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미국의 출구 전략 추진, 소위 테이퍼링과 그에 따른 금융 부분 전반의 파급 효과입니다. 최근 미국 연준은 경기 회복세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여 7월 FOMC에서 다수 참석자들이 금년 중 테이퍼링을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고 8월 17일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 가능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의 국면에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금융위기 후 연준의 테이퍼링 언급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주가 급락 및 환율 채권 금리 급등을 촉발한 소위 테이퍼 탠드럼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충격은 수개월 내에 회복은 되었으나 현재는 당시에 비하여 유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상황으로 출구 전략에 따른 파급 효과의 범위와 강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연준도 탠드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과 사전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여건도 지난 2013년에 비하여 양호하여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으나 과잉 유동성 축소에 따른 자산 가격의 급변, 각국의 성급한 출구 전략 시행에 따른 경기 회복의 둔화, 백신 보급 지연에 따른 취약 신흥국의 경제 부진의 지속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8위 수준의 외환 보유액과 안정적인 단기 외채 관리, 견조한 경상 수지 등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심각한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불안이 확산되는 경우 우리나라도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 안전자산 선호 심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든 정부 들어서 지속 확대되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도 우리 경제 및 금융 부분의 리스크 요인입니다. 최근 갈등의 양상은 기존 통상 중심의 마찰을 넘어 기술, 정치, 외교 이슈 등으로 확대되며 신냉전 도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이 큰 반도체, 5G 등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의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양국 상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우려됩니다. 지난해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31%가 미중 갈등 장기화 시 중국의 독자적 기술 개발 가속화에 따른 피해를 30%가 중국의 한국 기업 제재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도 미중 갈등 심화 시 위안화의 약세 및 중국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국내 시장도 이에 동조하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과도한 기업 부채,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등 중국 경제에 잠재된 취약성이 부각되며 부채 위기 등으로 전이되는 소위 회색 코뿔소 위험도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 요인으로는 가계,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 및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은 작년 코로나 대응 및 투자 수요 등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한 이후 금년 들어서는 다소 증가세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건전성은 양호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 30대 청년층의 가계대출 규모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이어지는 등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1%를 상회하고 1년 이하 단기대출 비중도 23%로 주요국 대비 높은 등 구조적 취약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중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투자에 활용된 상태에서 향후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약화도 우려됩니다. 자영업자 및 기업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경계회복지연 및 양극화에 따른 부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영업의 경우 경기 위축과 거리 두기가 지속되며 대면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피해가 누적되었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향후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출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이후 1년간 개인사업자 대출이 15.9%나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증가율은 16.4%에 달합니다. 이들 대출은 비은행권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였고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도 2021년 3월 말 130만 6천 명으로서 전년 동월 말보다도 21.6%나 급증하였습니다. 아직 관련된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하지만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인해 미처 드러나지 않은 잠재 부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입니다. 제조업과 비제조, 수출업종과 내수업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취약업종,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향후 한계 기업 부실이 현저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단기금융시장은 내외부 충격 발생 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으로서 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국내 MMF 및 CP 잔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자금 유입이 증가하였고 RP 금리 등 단기 금리 변동성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금융사 ELS 등과 관련된 단기 금융시장 유동성 경색이 발생한 이후로는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및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단기 금융시장의 스프레드 급등이나 발행 위축 등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 사태 초기와 같은 유동성 경색이 재발될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지나 국내외 금리 인상 및 신용위험 우려 고조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하며 RP 거래의 높은 이길물의 비중, 헤지펀드의 RP 차입에 따른 레버리지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결합되어 충격이 증폭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외에 가상자산, 테마주, ESG 투자 등과 관련된 투자자 위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위 MZ세대를 중심으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제도화의 진행 과정에서 신고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폐업,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 등으로 다소간의 거래의 위축과 가격 변동성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고수익 추구 경향에 편승하여 코로나, ESG, 내년 대선 등과 관련된 테마주가 성행할 수도 있고 허위 공시, ESG 워싱, 불법 리딩방을 통한 투자자 유인 행위도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당국 및 기재부, 한은 등 관계기관은 향후 이러한 리스크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넓은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이퍼링을 비롯한 국내외 리스크 요인 및 자금 흐름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파급 경로, 취약 요인 및 리스크 간 상호 연계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리 상승이 촉발할 수 있는 가계 부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앞서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따라 가계부채의 규모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서민금융상품의 확충, 금리 인하 요구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가계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병행하겠습니다. 금융규제의 위원회는 재반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되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금융, 방역 상황, 실물 경제 회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한편 금리 상승, 변이 바이러스 확장 등에 따른 단기 금융시장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회사채 CP 매입기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적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금리 하에서 투자자들의 고수익 추구와 가상자산, 테마주, ESG 붐이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과열과 불법 행위 증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단합된 노력으로 강한 회복력을 보여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 부문은 빠른 시장 안정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물 부분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며 위기 극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도 당분간 코로나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신중한 위험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현 위기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상존하는 불확실성과 잠재된 위험들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위스 금융포럼에서 강연을 맡게 된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두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선 세계 경제, 실물 경제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경제 금리 인상 문제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종 이어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글로벌 세계 경제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급격히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이제 백신 보급 등이 활성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IMF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가 6.0%를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요국의 이제 정부라든지 민간 부채 규모 자체가 감염병 대응에 대한 재정 지출의 증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금융 여건으로 인해서 유동성의 확대,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폭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전망 기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실질 GDP 자체는 2021년 1분기부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올 연말까지를 가다 보면 연 4%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물가를 좀 살펴보면요. 2021년 연 평균 소비자 물가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목표치인 2%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경제의 어떤 흐름을 바탕으로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자체를 0.5%에서 0.75%, 약 25BP를 지금 인상했습니다. 금통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이 이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우려,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시장의 거품 등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국내 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미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시도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면서 전격적으로 8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말한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 시장의 흐름인데요. 자산 시장 중에서 이제 주택 시장이 가장 지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흐름을 좀 지금 살펴보게 되면 아래 하단에서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최근에 이제 각종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에 관련된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가격은 뭐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의 약간 기대감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약간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상황을 조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주택 가격 자체를 주요국의 어떤 주택 가격과 비교해도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장 주목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부채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이제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많은 이제 유동성을 쏟아부으면서 주요국의 총 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히 과감한 재정 통화 정책을 이제 동원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막대한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민간 부채 또한 누적되는 그러한 상황을 거쳤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 주요국들의 그동안 부채 누적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 4분기에서 2011년 1분기까지 약 70%포인트에 이르는 명목 GDP 대비 총부채가 증가를 한 반면에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흥국 자체는 그 같은 기간 동안 130%포인트 정도에 이르는 증가가 있었고요. 전 세계 자체로 보더라도 한 87.7%포인트, 즉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정부 부채, 민간 부채, 기업 부채 공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특히 가계 대출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용이라는 자체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당위론적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증가세가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조금 높다라는 상황입니다. 2021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가계 신용은 이제 1,800조를 이제 넘어서 이미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상 최대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를 하면 국제 결제 은행 BIS 기준으로 2020년 정도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비교 가능한 주요 선진국 20개국 중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이 최근 들어서 상승폭 자체가 최상위권을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실질적으로 가계부채가 선순환을 일으키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가계의 상환 능력 자체도 사실은 조금 악화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계부채 양이 일단 증가하게 되면 가계의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부담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것은 이제 아래 표에서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보다는 부채가 상당히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가계 전반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자고 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좀 살펴보면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동지수가 171.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14%나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계 상환 능력이 악화된 것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지금 주의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상황 구조 자체도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고 하면 우선 단기 부채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여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융 자산 자체가 주요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어떤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의 질을 바꾸기 위해서 지난 한 10여 년간 굉장히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이제 만기 구조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1년 미만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단기 가계부채 비중이 23%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미만 단기 가계부채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것은 사실은 최근에 늘어난 어떤 신용대출이 급격히 팽창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조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가계가 이러한 가계부채 자체를 나중에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융자산 자체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낮은 수준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변동에 대한 어떤 위험이 닥칠 경우 우리나라 가계가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만약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었을 때 이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에 대한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를 이제 간단히 이제 그 각종 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은행에서 계산한 내용을 보면 만일 기준금리가 인상하여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에는 가계가
부담해야 될 이자 자체가 거의 한 11조 원, 11조 원에서 12조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즉 1%의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12조가 늘어난다는 말인데요. 이를 조금 소득 분위별로 따져보면 당연히 지금 현재 가계 부채의 규모가 큰 5분위 소득에서 이제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 5분위를 제외한 4분위 이하, 즉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제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상환 부담이 6.6조 원이나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계의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가계 대출에 대한 연체가 일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 자체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에는 가계 연체율이 0.3%에서 0.6%포인트, 연체금액 자체는 2.7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연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건전성의 위험이 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또 이제 종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일단 인상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주택시장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거시경제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오르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경제성장률 둔화가 또 복합적으로 나타낼 경우에 대한 어떤 추정치인데요. 추정 연체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것을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에 따라서 정부는 최근 대출 규제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첫 번째 효과가 소위 풍선 효과라는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아시다시피 1금융권에 있는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이러한 대출의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시장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인해서 은행권의 대출 창구가 이제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기사를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 결국에는 대출 수요는 금리가 더욱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 1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은행과 제2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감을 볼 수 있는데요. 왼편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제2금융권에 있는 가계대출 증감, 붉은색으로 표시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도 상당히 지금 큰 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오른편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들어서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는 청년층과 관련한 이제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늘어난 많은 가계대출의 많은 부분들이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가계부채와 관련된 주된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청년층은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 소득을 이제 땡겨서 이렇게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집값 문제라든지 집값 문제로 인한 부동산 투자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주식 붐에 의해서 주식 투자 등등의 원인으로 청년층의 대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청년층 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중장년층 대출도 금리 인상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청년층 대출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 30대라든지 중저신용자 계층을 살펴보면 고신용자 그리고 특히 이제 자산이 있는 이제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1분기에 20, 30대 가계대출 규모 자체가 거의 260조 원
수준으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서 한 44조 원, 거의 한 45조 원이 지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를 전체 가계대출의 어떤 부분으로 찾아보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의 50.7%, 절반 이상이 젊은 청년층으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상환 능력이 다른 계층보다는 좀 취약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청년층의 상환 능력을 조금 자세하게 비교를 한 표인데요. 사실 이제 청년층이 대출을 증가하더라도 미래 소득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거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상환 능력 자체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층의 1인당 부채 규모가 급증하면서 청년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 LTI라고 표현되는 지표를 살펴보면 타 연령층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승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 채무자, 보통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 입장을 보면 30대 이하의 다중 채무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령층이라고 해서 60대 이상의 대출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등등을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계대출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자의 이제 사업 비중이 상당히 높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은 대부분 또 가계대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든지 중기대출 현황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출도 최근에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살펴보면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출 자체가 거의 1,256조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2022년부터는 약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진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중소기업의 어떤 상환 능력 자체도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은행 대출의 구조를 보게 되면 대기업 대출보다 중소기업 대출이 이제 비중이 상당히 더 높은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계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한 87% 정도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 경영 애로가 더 가중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은행 대출의 한 30% 정도가 흑자 기업이 아닌 적자 기업에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적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환 능력이 지금 떨어진다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제 이자 보상 배율, 즉 이제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를 보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2,500여 개의 기업 중에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한 개 기업이 약 1,000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퍼센트 자체도 작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점점 한 개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구조를 또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지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영업자의 비중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영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지금 자영업자들은 많은 부분을 대출을 통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좀 살펴보면요. 자영업 자체의 자영업자 숫자는 감소하였지만 대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자영업과 관련된 대출의 취약한 구조를 반증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가계부채 문제, 그 다음에 기업 부채, 중소기업 문제, 자영업자 문제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주가 수익 비율, 퍼라고 불리는 지표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기업의 실적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자본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높아지거나 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계층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사이드만 살펴보게 되면 기업 사이드에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다라고 하지만 실질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경제,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글로벌 경제를 간략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 25BP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기, 위험 상황이 어떤 것인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양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고 질적인 문제도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구조조정 같은 이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사실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단번에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렵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감내해 나가면서 가계부채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